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보다 좀 많이 찍어주시네요. 전 개구먼입니다, 여러분. 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벌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보니까 기사가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오늘 제발 한 분이라도 저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좋습니다. 역시 러시아 룰렛이라는 곡으로 컴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번 주에 표정 좋았어요. 아, 왜 이렇게 라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뭐 다른 아이돌들 만나니까 뭐 네. 이런 그 구호가 있던데. 아, 저희는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어요? 생각은 하는 게 있긴 한데. 네. 라데 뭐 이런 게 있는데. 라데. 라데.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뭐 아니 너. 나만 같이 해. 해. 같이 한번 해 볼까? 뭐 다 같이 하란 말이야. 같이 하면 알잖아. 자, 하나, 둘, 셋. 라데. 라데 혹시 뭐 좀 달달한 음악 좀 네.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내 사랑 안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내 사랑 안녕 네가 어디에 있어도 안녕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짧게 곡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Cause I'm a party anywhere Cause I'm a party anywhere Let it start, shouldn't start 즐기는 갤럭시 와, 진짜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헤일입니다. 안무를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로 하면 네. 좋죠. 하나, 둘, 너를 좋아하고 있단 말이야 아직은 말할 수 없단 말이야 옆에서 입만 뻥긋해요. 아직은 말할 수 없단 말이야 진짜 이게 팔다리가 기니까 하늘이 약간 저는 좀 약간 너무 창피하네요. 저번 주 이제 첫방 하셨잖아요, 뮤직뱅크. 네. 그 이후에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많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계셨는데 조금 공중파를 나가니까 네. 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아, 네. 정말요? 오늘 좀 의상이 조금 새로운데 어떤 의상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추석,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복을 입어보았습니다. 추석인가요? 혹시... 네? 이쁜가요? 아, 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걸그룹만의 그런 표정들 이런 거로 혹시 좀 가르쳐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발걸음을 발랄하게 아, 정말요? 잠시만요, 이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나와서
완전. 약간 방정 같아요. 아 이거 체스타일 아닌가? 아 체스타일 약간 지금 나이 있었어. 뮤직뱅크를 보니까 걸그룹 표정을 되게 상큼하게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비법 이런 거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신다면? 비법 아침에 얼굴 근육을 맞아. 이렇게 많이 풀어줍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상큼하다. 상큼하다? 3이요? 상큼하다. 상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잠깐 조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너의 철벽 같은 마음 자리를 녹일게. 맨날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한동근입니다. 사인 한번해볼까요? 준비해왔어요. 사인요? 네. 푸푸 해가지고 네네. 진경란 한번 써주실 수 있나요? 진경란 씨요? 네. 감사합니다. 진경란 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네, 몰랐네. 양을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 보름찬 하루에 오 좋아 지금 좋아요. 음악이 필요할 때 오 좋은데요? 달! 네. 달은 노래 찾지 말고 스위트 포켓 들어주세요. 진짜 댄스 최고 같아요. 대박. 자 보! 보 자 보름달이 뜨면 름 자 름 음악을 듣는 달 달을 바라본다. 오 괜찮죠? 아 근데 약간 시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커넥션을 지어볼까요? 네, 한 번밖에 없는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위하여! 한편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손. 손가락을. 오, 편. 도와주실 손가락이 아주 불 편해. 네 손가락이 불편하시지 않죠? 네. 아 손가락이 불편하네. 감사합니다. 손편으로 한번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손편 뭐 이렇게 송 송이 선생님. 좋습니다. 원래 뒷사람이 약간 부담감이 큽니다. 편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맞춰야지. 그렇게 혼자 행동하셨나요? 손가락 편하시니까 좀 아니었죠. 왜 다시 나오셨어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어떤 게요? 그 이행시. 저의 드립이 너무 낫다라는 그게 저희 넷이서 이제 판단이 나와서 다시 왔어요 생각이. 그러면은 이행시 아까 송편으로 하셨는데 보름달로 삼행시 한번 지어볼게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 아니야 이번에 누구 너 해. 아니 너 해. 보 보름달. 름 음악책. 달 달마양. 잠시만요 다시 회의하고 들어오세요. 회의하고 다시 오세요. 들어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드디어 준비해왔던 여러분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행시길래 들어가다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송 송승헌. 편 변서풍. 잠시만요 이럴 거면 나오지 마세요. 자 해볼게요. 자 송 송편이 추석에는 또 맛있죠. 편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여러분. 어머니 네, 아들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계속 필요 없는 거 계속 구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발 홈쇼핑 그만하시고 제가 추석 때 꼭 인사드리러 내려갈 수 있도록 회사랑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마 내년에 꼭 갈게. 엄마 나 텔레비 나왔어. 매번 저 명절에는 못 가는 것 같은데 다음 해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저희 라붐의 부모님들 정말 저희 라붐이들 스케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동성아. 한가위 되세요. 야호. KBS.